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것은 1월 26일에 꽃핀 거고요. 그러니까 어제 핀 거고. 이 서양 동백은 오늘 핀 겁니다. 1월 27일. 오늘 핀 동백. 서양 동백. 얘는 서양 동백으로 구입했던 거고요. 어제 핀 거는 그냥 동백나무 이렇게 구입했던 거예요. 근데 둘다 서양 동백이네요. 서양 동백이 조금 더 비싸요. 그냥 동백보다는. 물론 블랙로즈 동백이 조금 더 비싸고요. 블랙로즈 동백도 여러 개 샀는데, 어쨌든 얘는 21년도 9월에 샀던 건데요. 22년 4월에 꽃을 봤어요. 그리고 그 옥상 정원에 있다가 비가 온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4월에 꽃을 봤던 거고요. 작년에는 못 봤습니다. 물 마름 때문에. 동백 꽃은 수분 부족하면, 그러니까 뭐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닌 화분에서 키우는 게 물이 부족할 때는 꽃봉오리가 꽃이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요. 그래서 작년에 너무너무 가슴 아팠는데 올해는, 그리고 또 제가 있을 때 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지금 요게 내일 피겠죠? 요 꽃봉오리는. 그리고 또 이거 있고 쭉 여기 뒤에 있고 또 있는데. 지금 꽃봉오리로 보이는 건 모두 다섯 송인데요. 어딨지? 하나, 둘, 셋, 넷. 저기, 총 다섯 개. 이쪽에서 보면 다섯 개가 잘 보이네요. 네. 여러분, 서양 동백. 향도 좋거든요. 한번 키워보세요. 예, 네, 어제에 이어서 또 찍어서 미안해요. 감사합니다.